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주겠어. 지구에서 사람이 살 만한,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을 발견을 해. 그래서 거기 우주선을 보내지. 그 이후로는 몰라, 나도. 이거 뉴게임. Ignition sequence start. 뽁뽁이야, 고맙다. 야, 날아가나? 뽁뽁이야, 고맙다. 뽁뽁아, 고맙다. 오, 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까 금미래 같네. 그지? 뽁뽁이야, 고맙다. 뭐야. 저 와이프 사진 아닌가? 뽁뽁아, 고맙다. 달빛의 고양이야, 반갑다. 뭐야? 불시착을 한 거지? 좋아. 근데 여기는 화성하고 좀 비슷한데? 이거 띄는 거. 이게 로그 기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으아니 복보가 고맙다. 나사가 아니라 ISSA이네. 어우, 나이 대가리 좆됐구만. 나는 이 삼각형을 타고 왔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딨지? 복보가 고맙다. 가자. 복봉아, 정말 고맙다. 야, 크고 아름다워. 근데 모양이 좋지 않군. 그래, 저게 그거야. 잠깐만, 이게 바로 길인데? 그렇지, 이게 바로 길인 것 같아. 그지? 뉴오브제. 야, 소리가 별로 안 나는구나. 뭐야? 아이씨, 이게, 야, 바람이 새고 있어, 빨리. 가자. 바람이 새고 있어.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네. 이게 만약에 완전히 어두워지면 난 죽는 것이야. 야, 저거 우주선 아니니? 우주선이다, 우주선! 빨리. 빨리 산소를 채워야 돼. 우리만 온게 아니네. 이게 우주선 모양이 틀려. 일단 우주선 모양이 틀린 거 보니까, 아니 원래 얘네가 최초로 여기 오지 않았나? 미국, 얘네는 미국이지. 러시아가 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중국이 왔을 수도 있겠고. 우주선 모양이 틀리다. 일단 산소를 보충했지. 아, 저 우주선이 아니라 산소. 아니, 근데 문이 있었잖아? 이게 뭔 소리? 여기 화성은 아니야. I understand that even at twice the speed of light, your journey will take 15 years. That's right. We'll be traveling so fast, 그건 뭐야? our spacecraft will arrive at the planet before the transmission of this interview does. But it's still such a long trip. We'll be put into a sort of condition. 쿠쿠다스야, 고맙다. Our heart rate will be slowed dramatically to minimize aging during the flight. How do you prepare for 야, this 15년 동안 왔단 말인가? 1 you will never return to Earth? Well, I have a volunteer crew of very skilled and focused individuals. We all have a deep desire to explore, to go somewhere new. And frankly, we also have few attachments here on Earth. 쿠쿠다스야, 고맙다. 생명이 살수 있는 어떤 행성을 발견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 처음에 출발할 땐 얘만 온게 아닌데, 여러 명이 왔었는데.
일단 이 행성을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온 거니까 뭐 제2의 지구로 만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이런 다시 원래대로 오는 거지? 일단 탐험에서 탐험이 목적이니까 뭐 찾아보죠. 자 여기 체크포인트인가? 어 지금 아무것도 완전 허허벌판이야. 어 복보가 고맙다. 그래도 가자. 알고 보니 지구? 지구라고 보기에는 약간 지구보단 작은 것 같아. 왜냐면 중력이 일단 점프가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중력이 지구랑 비슷하네. 비슷해. 복보가 고맙다. 나는 한 어! 아유. 화성에는 물이 없지.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 화성이 아니지. 화성하고 비슷한 환경이란데 복보기가 고맙다.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왔으니까. 얘는 물이 있는데도 놀라지 않아. 복보가 고맙다. 어, 잠깐만. 저거 뭐지? Mostly. 어, 통수왕 긱스야. 복보가 고맙다. 어, 복보가 고맙다. 야, 왜 이렇게 과도해 너. 잠깐만. 2단 점프를 할 수 있다면. 아이씨, 난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해서 문제야. 이거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귀찮아. 나 저거 하는 거 귀찮아. 28 샤이브야, 고맙다. 어, 이렇게 오면 되지. 아유, 역시 잔머리는. 어, 28 샤이브야, 복보가 고맙다. 어, 복보가 고맙다. 계속 점프는 안 돼. 한 번 저걸 할 수 있어. 아, 역시 이런 일이었구만. 이럴 수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성이야. 이런 일이 있다니. 끔찍한 일이군. 응, 복보기야 고맙다. 물 있다면 물고기가 있어야 될 텐데 물고기도 없단 말인가? 어, 복보기야 고맙다. 복보가, 우리 한 번에 하자. 으쌰. 역시 여기도 행성이니까 질량 가속도의 법칙이 되겠지? 어, 복보가 고맙다. 아차! 아니, 저게 안 될 때가 없는데. 복보가 고맙다. 어, 얘 이제 너무 과도해. 아, 어, 복보가 고맙다. 야, 이게 만약에 저렇게 과도하게 될 정도면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 나 할 수 있어. 자, 질량 가속도! 가속도! 이건 안 되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쓰레기야. 이 중력 법칙이 좀 이상해. 자, 질량 가속도. 야, 저 돌을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 이럴 필요가 없지. 으아, 네, 복보가 고맙다. 나 이거 만약 못하면. 그래, 아, 여기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가면 되네.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 번에 가면 되지. 하나, 둘. 자, 염력을 이용해서. 으차. 자, 밀어 밀어 밀어. 저기 올라가는 거다 저거. 됐나? I need to get up there somehow.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중력이 너무 약하군. 자, 하나, 둘.
이거 올라갈 수 있기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자. 물은 있는데 생명체가 없다. 이거 한 번에 떨어지면 죽을 거야. 아까 죽었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런 길을 찾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야, 폭포가 있다. 생명체가 있는 곳이야. 아, 개구리 봐. 생명체가 있지. 여기서 인류가 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산소가 이게 무한은 아닐 거란 말이야. 산소가 계속 있진 않겠지. 중간중간에 산소를 만약 구해야 되면 이거 압박이 상당하겠는데. 여기는 막혔다. 여기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 아까 8시간 남았다고 그랬구나. 산소가 그럼 8시간 안에 다른 산소를 구하러 가야 돼. 길을 잘 찾아야 된다. 가자. 난 생존의 제왕 홍 방장이어라. 나는야 홍 방장이야.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건 침대가 아닌가? 뭐야? 아유 쌍!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아이, 야 이거 피하면 되지. 좋아. 아이, 야 사이로. 아유, 야. 도망을 가 바보같이 그냥 피하면 되지. 자, 이게 패드라 가지고 마우스보다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 책? 야, 이 행성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 저거 소련. 와, 말도 안 돼. 여기 전신주가 있다는 거는 이 전에 누군가 살았다는 얘긴데, 여기는 행성이 틀린데. 진짜 충격에 빠져있지? 아니야, 지구는 아니야. What is going on here?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지? 여기가 만약 지구면, 야 저건 집 아니냐. 저거 아까 소련 그 책이었는데. 좀, 야 이게 미스터리구나. 좀 약간 미스터리한 그런 게임인 것 같다. 미리 줄거리를 얘기한다거나 미리 엔딩을 얘기하면 바로 블랙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블랙 처리하겠습니다. 짤 없이. 따로 아이템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아, 저 깃발이 소련 깃발이네. 그런데 러시아가 아니라 왜 소련 깃발? 야, 이거 공개 아니야. 진짜 스포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나도 처음 하는 게임인데. 대충만 해석해주면 돼. 너무 디테일할 필요 없어. 야, 이거 옛날이잖아. 그러면 1978년도면 6월 25일 1978년도에 어떻게 이 행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 물론 달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구소련인 것 같아. 소련이 여길 먼저 들어온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만약 이런 집을 지었다는 거는 여긴 산소가 있었다는 얘기. 그럼 왜 산소가 없어졌을까? 궁금. 씨. 뒤져라, 빨리. 뒤져. 핏자국 아니야?
잠깐만, 피가 나온다는 거는 우주복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찢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저기 뭔 잔해가 있다. 어, 쟤네들이 뭔 실험을 통해서 여길 왔대. 뭔 실험을 통해서 왔다는데, 그러면 뭐 우주에서 날라온 게 아니란 얘기야? 뭐 포탈 같은 걸 타고 왔나? 돌이 하나 있네. 저런데 보면 뭔가 총 없냐? 총 다 때려 죽이게? 그래, 포탈 같은 건 타고 오진 않았겠지. 무슨 이게. 어, 그. 뭐야, 저거. 야. 화성에서 이런 거 많이 봤지? 화성에서 이런 거 그냥 뚫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봐봐. 어, 저 유도탄이네. 따라와. 신났네, 아주. 어, 동료. 괜찮나? 어, 나는 틀렸네. 자네라도 가게. 아, 점프한 다음에 이거 산소 뿌리는. 어, 얘 왜 이래. Holy shit, the mother, father, Jesus. 이게 땅속으로 왜 어떻게 들어가지? 331이 뭐야? 뭔 코드 파트 A? 아, 여기도 뭐 때려 죽이는 막 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는 뭐 보나마나 막혀 있는 것 같고. 어, 슈미터야 22,544번째 고맙다. 보통 길은 이걸 따라가면 돼. 근데 이건 아까 내가 왔던 그 빗자국이고. 잠깐, 저거 뭐지? 저거! 뭔가 있지, 저거? 이거 공동묘지잖아. New object. You a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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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허물라인을 정말 배웠나. These graves seem pretty makeshift. 산소가 적다고? 아까 그 집 옆에 산소가 하나 있었지. 거기로 간다. 빨리 가, 빨리. 어, 산소통이 하나 있었어. 그리로 간다. 빨리 죽기 전에 가. 근데 꽤 먼데. 그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날아가. 뛰어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저기야, 저기, 저기. 조금만 나와. 자, 후후후. 후. 일단 날아가. 자, 뛰고 날아가. 그렇지. 아. 근데 이건 그냥 마 그냥 들이마시는 거 아니냐?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어, 산소가 한 번 먹을 때마다 8시간, 8시간이 채워진다. 여보세요. 여기요. 지구에서 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뭔 실험을 했는데 여기로 오게 됐다고 하잖아. 무려 빛의 속도로 15년이나 와야 되는 행성을. 그러니까 동료가 빨간색으로 갈아와 있으면 바로 여긴데 이게 문이 열리지가 않아. 아니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겠지. 그렇구만. 지붕이 뚫려 있네. 하나, 둘. 좋았어. 머리를 씁니다. 항상 질량 가속도. 어, 아, 이거다. 자, 빨간 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좋아. 도움 닫기. 549 코드 파트 B. 아까 A가 있었고. 홍영님 귀여워요, 고맙다. 빨리 해석하란 말이다, 빨리.
빨리 해석을 해야지 내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유튜브로 보는 애들이 답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얻었다. 근데 빨간 집에서 아,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빨리 빨리 임마. 뭐 어쩌라고? 어디로 가라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다고? 그게 야 첨지야 네가 해라. 저 새끼 안 되겠다. 저 새끼 퀵픽 해소하고. 좋아. 무덤으로 간다. 아 그럼 쓸데없는 관심병 좀 하지 말고 그냥 해석만 해. 너는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자꾸 자 연예병 걸려가지고 마지막 기회야. 어 저거 저기구만.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찾을게. 어우 됐어. 해석이 나발이고 씨. 그냥 해도 찾네. 여긴가? 열린다. 이건 도대체 뭐야? 아 어두워 어두워. 하지만